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로봇과 물체의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3에 있는 초음파 센서는 최소 3cm에서 최대 255cm까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사용할 블록은 조건 블록입니다. 이 조건 블록은 논리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만약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이제 이 조건 블록에 조건을 입력을 하는 곳이고, 이 조건이 맞을 경우에는 첫 번째 공간, 그리고 이 조건이 틀릴 경우에는 여기 아래에 있는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할 것은 이제 초음파 센서의 논리형 블록이기 때문에 논리형 블록은 여기 조건 입력이라고 되어져 있는 곳으로 연결을 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초음파 센서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일정 거리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5cm를 기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신 상태에서 로봇이 앞뒤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동작에서 일단 BC로 포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센서를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센서에 이거 논리형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었던 조건 블록 하나를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서 조건 블록은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서 동작이 두 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에 있는 블록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지워주시고 이 초음파 센서를 여기 육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가 4번에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4번 초음파 센서가 15cm보다 작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공간은 초음파 센서가 15cm보다 가까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동작에 들어가신 다음에 로봇이 뒤로 후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블록 중에서 시작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작하기가 LME 프로그램에서 켜짐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를 불러오시고 이거는 직진으로 0, 그 다음에 파워는 후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하겠습니다. 속도가 빠르면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속도를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블록을 불러오시고 파워를 1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것을 바로 이쪽에 붙여주신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로봇은 현재 초음파 센서가 인식한 것에 따라서 동작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움직이면서 초음파 센서의 거리를 계속 비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반복을 같이 붙여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초음파 센서의 논리를 계산을 하고 행동을 취하면서 로봇이 움직이게 됩니다. 일단 이거를 실행해서 로봇의 동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로봇이 물체가 멀리 있을 경우에는 로봇이 앞으로 가고 물체가 가까이, 그냥 15cm보다 가까이 있을 때는 뒤로 후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로 물체가 가까워지고 물체가 멀어지고를 판단을 하실 때는 이런 형식으로 조건 블록과 논리형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움직이면서 물체가 가만히 있을 경우에도 로봇이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범위 하나를 추가를 해서 물체가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로봇이 가만히 있고, 아까처럼 물체가 가까우면은 뒤로 후진, 물체가 멀리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움직이는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은 범위를 두 가지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최대와 최소를 입력을 해주셔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이쪽 첫 번째에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른 범위도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어 블록에 있는 이 조건 블록과 똑같은 것을 다시 불러오셔서 여기 조건에도 초음파 센서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 자금으로 되어져 있는 첫 번째를 일단 최소값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작성이 되어져 있는 15cm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최대값으로 인식을 해서 행동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5cm라고 하는 기준은 10cm보다 큰 곳이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cm보다 멀리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 15cm보다도 작지 않다라는 부분에다가 아까 전진을 하고 있었던 블록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15cm보다 작은 곳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다가 로봇을 멈추는 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을 때는 이제 로봇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보시면은 멀리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가고, 물체가 가까이 왔을 때 다시 후진을 하고, 그리고 물체가 멈춰 있을 경우에는 로봇도 똑같이 정지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두 가지 이상으로 설정을 해주실 때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조건 블록에서 두 가지로 나와 있지 않고 여기 하나로 나와져 있는 조건 블록을 사용을 하실 때는 연산에 있는 그리고 혹은 또는을 같이 이용을 해주셔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안쪽에 있는 10cm보다 작은 곳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내가 작성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우선 이 조건 블록에 작성을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여기 이걸 넣어주시고 10cm보다 작은 곳 이런 식으로 해주셔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후진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주시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범위가 세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이 블록을 이제 두개더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조건을 하나 더 붙여주시고 얘도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15cm보다 작은 곳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멈추기, 그 다음에 15cm보다 큰 곳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이제 전진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붙여주시고 10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램 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첫 번째 작성한 것과 두 번째 작성한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작성한 것은 위쪽에 있는 조건과 아래쪽에 있는 조건이 같이 동작을 하게 되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맞을 때는 이것만 돌고 이 조건이 맞을 때는 여기만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여기 그리고랑 또는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조건이 같이 맞을 때만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은 아니고 그리고를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그리고를 이용을 하실 때는 여기에 조건 블록을 두 개를 붙여주신 다음에 여기 10cm보다 작은 곳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15cm보다도 작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에 있는 것도 10cm보다 작은 곳, 두 번째는 15cm보다 작은 곳 이런 식으로 해주신 상태에서 여기 첫 번째 10cm라고 넣었던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되어져 있는 여기 15cm보다 작은 곳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10cm보다는 큰 곳이기 때문에 먼저 논리형 하나를 불러오시고 여기서 그리고를 하나 불러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붙여주시고 얘는 10cm보다 큰 곳, 그다음에 뒤쪽에다가는 15cm보다 작은 곳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여기 조건에다가 붙여주시면 첫 번째 조건에 붙여주었던 조건과 똑같은 동작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리고는 여기 현재 아니면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과 똑같은 역할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